요즘 탐스럽게 익은 감이 제철인데요. 올해 감농사는 평년보다 작황이 좋아서 풍년입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은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주머니는 흉년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큰 산봉우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대봉감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연그렇습니다. 홍빛 굵은 감은 단풍 못지않게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올해 감농사는 태풍이나 낙과 피해가 없어 어느 때보다 수확이 풍성하지만 정작 농민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감 생산량이 20% 이상 늘면서 영암 대봉감의 경우 3.3제곱미터당 5천 원 안팎으로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판장 수수료나 인건비를 빼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들에게 밭대기 거래를 하는 농가가 부지깃수입니다. 비료하고 감나무 돌보고 또 이렇게 농약 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생산비 자체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수확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농심으로 내가 지은 농산물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생과가 아닌 말랭이 출하를 농가에 권장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워낙 많아 가격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봉감을 이용을 해서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해서 농가에 그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 시장은 5년 전부터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배와 포도 농가처럼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